이것은 기어박스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기어가 산업을 위해 쓰여집니다. 다양한 부품이 동작하는 가운데 적절한 기어 오일의 선택은 장비의 신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생산성에도 중요하죠. 모빌 SHC는 높은 점도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도지수는 온도 변화에 따른 오일의 점도 변화를 표시합니다. 높은 점도지수는 각기 다른 온도에서도 오일이 안정적인 점도를 유지함을 의미하죠. 낮은 온도에서는 점도가 올라가 유동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로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하고 윤활유의 도달이 어려워지며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한편 높은 온도에서는 점도가 낮아져서 기어나 베어링을 보호하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설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죠. 높은 점도지수를 가진 모빌 SHC는 넓은 온도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설비를 보호합니다. 한편 공기가 오일에 들어가서 생기는 기포는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일 속의 기포는 바니쉬와 거품을 생기게 하고 과열까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빌 SHC 기어 오일은 기포와 거품을 방지합니다. 때문에 다양한 개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우수한 산화 안정성입니다. 동작 중인 기어박스는 온도가 올라가기 쉽고 고온 환경은 오일의 산화를 촉진합니다. 산화된 오일은 오일 자체를 산성으로 만들고 점도도 증가하게 합니다. 또한 퇴적물과 슬러지 등으로 오염이 되기 쉽고 오일 자체의 수명도 짧아지며 설비도 파손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산화 안정성을 가진 모빌 SHC는 윤활 시스템을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오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퇴적물이 발생하고 누적된 퇴적물은 오일의 흐름과 열의 방출을 방해하고 부품의 파손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빌 SHC는 바니쉬의 생성을 억제하며 청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효율입니다. 다양한 크기의 분자로 구성된 일반 광유는 내부 마찰로 에너지 효율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합성유는 균질한 오일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일 자체의 저항도 낮추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모빌 SHC 합성유는 3.6%까지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모빌 SHC는 뛰어난 실 호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광유의 경우 오일과의 반응으로 실이 수축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팽창할 수도 있죠. 심지어 화학 반응으로 실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일이 새고 시스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지저분해지는 거죠. 모빌 SHC 기어 오일은 실의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모빌 SHC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인 설비 보호를 가능하게 합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원하신다면 모빌 SHC 기어 오일을 사용하세요.